자, 1번. 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1번은 OSI 7 레이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OSI는 실제 현업에서 쓰는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네트워크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자 물리 계층이 맨 밑에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응? 쓸 게 너무 많죠.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RS232C도 있나? 뭐 하는 거지? 전기적, 기능적, 기계적, 절차적, 규정을 물리계층이라고 그러지? 응? 너무 쓸 게 많아 여기는. 응? 자, 그 바로 위에가 뭡니까?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 링크는 가장 중요한 거가 인접이야. 인접을 노드 투 노드 인접 시스템 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인접 시스템 간 투명한 정보 전송 하기 위한 계층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응? 오류 제어 해 안 해? 해. 흐름 제어 해 안 해? 해. 동기 제어 해 안 해? 해. 전송 제어 하지?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뭐가 있어? HDLC 프로토콜. HDLC 쓸 게 많아. 근데 최소한 여기 대표적인 거 뭐 있어? 프로토콜 RS232C 뭐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자, 인접 시스템 간이지. 이거는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어드레싱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라우팅도 해야 되고. 이에 대해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뭐가 있어? IP.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트, 우리말 번역은 전송계층. 여기가 인접 시스템 간이라면은 여기는 종단이야, 종단. 종단 시스템 간. 노드가 아니고 엔드야, 엔드. 종단이다. 그래서 얘는 엔드 투 엔드 시스템 간의 똑같아. 신뢰성 있는 또는 투명한 정보 전송. 투명한 또는 이 투명한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정보 전송 되겠어? 여기 투명한도 괜찮고 신뢰성인도 괜찮고 주관식은 자기 주관대로 쓰는 거야. 응? 자,
대표적인 프로토콜 뭐 있어? TCP, UDP 이런 것들이 있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흐름 제어도 해요. 얘가 하는 거 여기서도 해요. 차이가 있다면 뭘까?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서 하는 거는 전송 계층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거야.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똑같아. 알겠지? 이게 뭐야? 노드 투 노드. 이거는 엔드 투 엔드. 똑같아. 투명한 또는 신뢰성 있는 같은 거야. 트랜스퍼런트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올라가면은 뭐죠? 자, 세션 계층. 이건 뭐죠? 운영. 자, 프로세스 간. 이거 한다고 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뭐예요? 대동기, 뭐 소동기, 전이종. 반이종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가 세션에서 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올라가면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표현 계층이다. 이거는 뭐죠? 바로 데이터 표현. 규정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ASCII 코드 암호화 어떻게 할까? 압축은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들을 해 주는 게 프리젠테이션. 글자 그대로 프리젠테이션이야. 마지막에 이제 응용 계층. 자, 응용 계층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층. 그래서 여기는 뭐 FTP도 있고 텔넷도 있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주관식이야. 자기 주관대로 쓰면 돼. 내용 전달 될 수 있게. 응? 자기가 뭐 다르게 배웠으면 그대로 해. 괜찮아. 객관식 아니야. 응? 그래서 단지 이제 일관성 있게는 써줘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둘, 셋. 뭐 했어? 하나, 그 다음에 둘 뭐 했어? 전기적, 기계적, 절차적, 기능적. 셋, RS232C. 얘기했어? 이거 하나, 둘, 뭐 했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동기 제어, 전송 제어. 셋, HDH. 이해돼? 응? 자, 이거 하나, 둘, 라우팅 어드레시. 셋, IP. 정의돼?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적어줘야 돼. 응? 어떤 거는 한 줄 적고, 어떤 건 다섯 줄 적고, 그러면은 좀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일관성 있게. 응? 뭐 많이 쓴다고 좋은 거 아니야. 응?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일관성 있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OSI 7데이어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알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니야, 또 주관식은. 그래서 쓰는 연습을 안 하면은 절대 좋은 답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